야 이거 한번 돌려볼까? 심심한데 형들 460개 한번 돌려볼까요? 심심한데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G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운의 상점 오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루찌로 지금 팔아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상점에 행운의 모래시계를 하루에 30개씩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매 가능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근데 중요한 게 제가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사는데 어? 테카니는 왜 이렇게 460개나 있지? 라고 하실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PC방 캐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PC방 캐스트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PC방에서 5판을 게임하시면요 그 행운의 모래시계 30개 플러스 5코인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저희 방에 또 이제 시청자분이 이거를 PC방에서 도와주셔가지고 460개를 모았습니다. 무려 460개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이 2시간 만에 무려 460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실 루찌예요. 루찌인데 하루에 뭐 30개씩 밖에 1000루찌로 못 사기 때문에 못 사요. 보세요. 안 사시죠? 아까 제가 한번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사집니다. 하지만 이 테카니가 460개 있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모아주셔가지고 이 460개를 공짜로 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골드 파라곤이랑 뭐 여러가지 뽑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해자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해자 이벤트 한번 지금부터 460개 한번 유튜브 각 레전드 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쩔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카니가 일단 여기서는 프랑켄 고글을 입고 골든 파라곤 있는데 패스할게요. 한번 패스하고 제노 레드 드래곤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꽃니보라 익사고글 도로고양이 자 뽑을만한거 없죠. 패스할게요. 군들이 유령문화 이것도 패스. 자 뽑을만한거 있을때 뽑을게요. 여기 패스입니다. 이것도 뽑을만한게 딱히 없어요. 패스. 오 셰퍼! 이거는 각 아닙니까? 이건 각 아니냐? 이건 각인데? 셰퍼 꽃니보라 노랑모라. 아 근데 아 이게 좀 별로네. 두 개가 패스할게요. 그냥 미니 첸첸 스토커 항공모함 패스. 재료도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총룡 패스 무제한이 있지 않나나? 총룡 패스 무제한 있겠죠? 총룡 어? 총룡팬 무제한 없네? 나 총룡팬 무제한 없어요? 다시 뽑을까 그러면? 그냥 패스할까요? 패스 스파크오라 눈꽃오라 패스하겠습니다. 이것도 딱히 스토커도 있기 때문에 패스. 패스만 계속하는데 패스만 하루중이라네. 야 제노 스토커 패스. 패스. 영의정 배지. 블랙세티 아 이거 괜찮긴 한데 영의정 배지가 RP300%네. 이거 패스할게요. 패스하자. 뭘 뽑아야 되지 근데? 뽑을 걸 딱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골파 뽑을까요? 골파 나 없지 않나? 골파 있네요. 패스. 흥룡! 흥룡 가자 이거. 대박인데? 흥룡! 와 진짜 해자 이벤트네 이거. 흥룡이 근데 한 대 있어요. 아씨 이거 짜증. 흥룡 갈까? 흥룡 갈까요? 아 있는데 흥룡도. 흥룡 갈까요? 가자 오케이 콜. 여유분
얼마나 잘 볶는지 재볼게요. 몸살아만 존나 뽑네. 형 나와라! 제발. 이땡! 근데 잠깐 나 조로 고양이 있나? 조로 고양이 있으면 조로 고양이 안 나올 텐데. 어? 아 조로 고양이 무자인 아니네. 아 나오겠네 조로 고양이도. 조로 고양이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으면 뜹니다. 와 졸라 안 뜨는데? 드드든. 와 1일 안 뜬다고? 제발. 이때! 존나 안 뜬다. 와. 11초에 한 번, 7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 가겠습니다. 19, 18, 17, 16, 15, 14, 13, 12, 11. 제발! 헐, 역시 공짜라서 그런지 형님들 잘 안 뜨네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게 루루 존나게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눈사람 잴 때 시부래.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PC방에서 게임 다섯 판당 여러분들 행운의 모래시계 30개랑 5코인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아까 코인이 5코인밖에 없었는데 지금 80코인 모아진 거예요. 게이득 아닙니까? 그래도. 그리고 여러분들 누적 플레이 타임도 있거든요. 이거 PC방에서 1시간 지나면 행운의 모래시계 20개 주고요. 2시간 지났을 때 30개, 3시간 지났을 때 40개, 4시간 지났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시간이구나. 밑에 게 PC방이고. 일단 여러분들 플레이 타임 누적 플레이 타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을 때 20개, 30개, 40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4시간 지났기 때문에 50개 받을 수 있고요. 4시간 지나면 60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PC방에서도 6시간 지나면 100개, 7시간 지나면 100개, 8시간 지나면 100개, 9시간 지나면 100개, 10시간 지나면 또 100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좀 더 몇 개부터 받았으니까 50개 한 번 더 올인해볼까? 아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잘 안 뜨네요 생각보다. 오! 페이지 개질인다 씨부레. 미친 거 아니야? 전부 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야. 무조건 무제한 차는 한 대씩 뽑는다는 거잖아 맞지? 와 레전드인데 이거는. 일단 뽑지 하나 돌리고 뽑지 돌리고 그 다음 45개 세 번 돌릴 수 있거든. 내가 씨부레 이거 만약에 셰프 무제한 뜨면 킵대 한 달짜리 10장 돌린다 씨부레. 설마 뜨겠냐? 응 안 떠? 아니 루치로 씨부래요. 이거 행운의 모래시계 판매하고 그 다음 게임하면 행운의 모래시계를 주는데 설마
넥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아이템을 주겠습니까? 그래도 뭐 나름 혜자네요. 예. 혜자 같지 않은 혜자 이벤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PC방에서 좀 많이 모아가지고, 한, 뭐, 천 개 또는 한 2,000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슈르르. Let me hear say, oh, oh.